모과 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모과 음유, 모과 갈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모가 양에 상관없이 껍질과 씨가 있는 곳을 있는 속을 제거한다. 깨끗한 모가슬 한 근을 취해 사방 한치 크기 얇은 조각으로 자른다. 먼저 꿀 세 근 혹은 네 다섯 근을 사기 그릇이나 돌 그릇 또는 은그릇에서 은근한 불로 끓어오르도록 다려 체에 걸러내고 다시 모가 조각을 같이 넣고 다린다. 만약 거품이 일면 떠서 버리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다리면서 맛을 보아 맛이 쉬면 꿀을 넣어 새콤달콤함이 알맞게 해야 한다. 숟가락으로 떠내 차가운 그릇에 담고 식힌다. 식으면 다시 숟가락으로 떠내어 꿀이 걸쭉하고 단단해져서 실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불이 너무 세면 누렇게 되고 또 넘쳐날 염려가 있기에 은근한 불에서 다리는 것이 아주 좋다. 거가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모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다. 2. 모과살을 한 근을 사방사방 사방 한치 크기로 얇게 자른다. 3. 꿀 3근에서 5근을 은근한 불에서 다려 채 걸러낸 다음 모과를 넣고 다린다. 4. 거품을 떠내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다린다. 5. 맛을 보아 씨면 꿀을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